자, 검찰이 안정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. 네, 수첩의 내용에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이 재수사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. 박상현 기자입니다. 검찰이 추가 확보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7건입니다. 확보한 수첩은 앞서 확보한 수첩에 빠져있는 2015년 9월 등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 등으로부터 추가 수첩을 제출받았습니다. 수첩에는 2015년 9월 13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상화라는 이름과 독일 현지 번호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받은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추정됩니다. 그동안 이 씨는 독일 법인장 근무 당시 최 씨의 현지 생활을 돕고 대출 등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추가 확보한 수첩을 분석해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또 수첩의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.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 도우셨습니다.